빼고 합쳐서 같이 합쳐서. 같이 합쳐서 이런 식으로 해는 거. 그러니까. 네. 저고리 색깔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요. 한번 하자. 그래 지금. 자 이렇게 하셨죠. 자 그다음에 펼쳐주시고. 자 그럼 여기 상단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김 만든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한 이 정도 한 5분의 4 정도 잘라주세요. 5분의 1만 남고 5분의 4 정도 이 정도만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이어서. 5분의 4 정도 이렇게 5분의 4 정도 양쪽 다 선생님? 네 양쪽 다 이렇게 5분의 4 정도만 아, 잘라주세요. 뒷부분 아, 네. 접은 쪽을 네. 네. 그렇죠. 깃을 접은 쪽 부분 5분의 4 정도 양쪽 다 그렇죠 양쪽 다 같이 접었어요. 자, 잡으셨죠? 네.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소매 부분도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네, 네. 똑같이 옆에 여기 두 개 남은 거 있죠? 네. 여기를 소매 접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양쪽 다. 네. 밑에. 방금 길 접은 것처럼. 안쪽에. 네, 옆에. 안쪽. 그렇죠. 길 접은 것처럼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네. 손수를 할 때 기억 못 하겠지? 못 하겠어요. 그럼 또, 저기, 우리 강사님 찾으러 다녀야지, 뭐. 연락주세요. 멀리만 가지 마요. 네. 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하셨으면요. 방금 소매 부분 접은 부분 있죠? 네. 여기를 이렇게 두 개를 합쳐주세요. 노란 부분이 나오도록, 아니, 이렇게 양면 부분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색깔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나오도록 접어주세요. 밑에도 접으셨어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접어주시고 이렇게 이 색깔이 나오면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풀칠해서 고정시켜 주세요 풀칠 어디다가 여기 두 개 지금 여기 접었잖아요 아, 여기다가 고정 손이 많이 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만 옮길 때도 저고리 지금 여기 나오는 맞아. 것처럼 이게 옷 깃선이 예뻐야지 저고리가 이쁘게 나와. 깃하고 석 맞아. 이게 안 맞으면 치마에 한번 쭉 그래서 고기를 고정시켜서 붙여서 딸이 언니 됐어요. 언니 이게 저고리 색깔이잖아. 이게 나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 응. 자 하셨죠? 네. 자, 기억 저장 창고에 있죠. 자 반대로 돌려주세요. 선생님 반대로. 자 여기 뒷 부분 있죠. 뒷 부분이 뒤쪽으로 가게. 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여기 칸 있잖아요. 네. 이 칸 중간쯤에 이렇게 한번 치마를 대볼게요. 중간쯤으로, 꼭지점 중간쯤에. 네. 치마의 끝부분을 이렇게 한번 대볼게요. 대보기만 하세요, 치마를. 네. 자,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렇게 대보기만 하세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자, 이렇게 깁스를요, 하나하나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치마의 끝과 끝을 맞춰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렇죠. 어. 이렇게 끝과 끝을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치마의 모양대로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접어주세요. 아 이뻐.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뻐. 너무 이뻐. 아이고 이뻐. 치마 손에 따라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뻐. 치마 손을 따라서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됐어. 접어주세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잘 만드시네요. 너무 이뻐. 응? 벌써 예쁘죠? 어머니 옛날 한복 바느질로 했죠 다? 안 했나? 바느질로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치마 빼셔도 돼요. 여러분들 하셨으면 접으셨으면 치마 빼셔도 돼요. 그 상태로 접으셨으면 치마 빼시고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기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소매가 나오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소매가 나오네. 버클렛어. 이렇게. 그래, 좀 이상하다 그랬어. 이렇게. 왜 이런 거? 어렸어. 언니 이거 깃이 딱 떠. 그러니까. 어, 언니 정도 깃이. 깃을 그렇죠. 올라야 돼? 깃이 더 올라가야 그렇죠. 돼요? 깃하고 맞췄는데. 아,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아, 진짜. 자, 이렇게 하셨죠? 오, 좋아. 오, 어머니 잘하셨어요. 어, 기술 좀 올려. 어머니 진짜 잘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자, 여기가 지금 여기 안 예뻐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자르실 때 이렇게 둥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렇게 자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치를 그려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네, 밑에 부분을. 이거 참 예술적인 거네. 자, 이렇게 밑에 부분을 다시 한번 선생님 컨닝. 선생님 칼을 못 대겠어 지나서. 어, 둥글게 예쁘게 잡았는데. 아까 선생님한테 하면 자존심. 아니, 자존심 버렸어요. 그럼 왜 자존심? 아, 아유, 언니 배우는 때 자존심 필요 없어. 배울 때는 자존심 필요 없어. 이렇게 그렇죠. 내 거 만들면 최고야. 어 이쁘다. 이거 예쁘죠. 이거 입고 다녀. 어 그지. 나 입고 다녀. 이뻐졌어. 입고 다녀. 그다음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게. 자, 좀 어렵죠. 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주목해 주세요 한 번만. 미끄러졌어. 자 여기도 여러분들 별로 안 예뻐요. 여기가 그냥 네모나게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아 섬. 이렇게 둥그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렇죠. 아치형으로. 선생님, 내 연전으로. 연전으로 가져가시면 어떡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팔이 내가 이제 얼마나 이쁘게 재단을 하나 봐봐. 얘가 우리 한복은 요새 한복은 이렇게. 소매가 좀 반대도 똑같이 쪽더라고. 자르셔야 돼요. 반대 자르실 때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옛날에는 넓었는데 요새 소매는 좀 좁아. 베레. 여기서 여기서 같이 자르려면 이렇게 소매. 이렇게 이제 연습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자, 다 하셨어요? 아우, 됐다. 아우, 이쁘다. 자, 다 하셨으면은, 네. 아까 만든 치마를 들어주세요. 아까 만든 치마. 예.
아까만 치마에 들어주시고 아까 우리 중간 부분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풀로 붙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렇죠. 네. 풀로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 이뻐. 풀로 붙여주세요. 네.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엄 우리 엄니 아이고 우리 엄니 아이고 등록해 우리 치료를 다른 거 추가 등록해 추가 등록 하셔도 돼요 어르신 너무 좋아 추가 등록 해줘 추가 등록해 줄게 내가 엄니 언제까지 계세요? 그렇게 빨리 안 가고 등록해 줄게 그럼 아니 이제 몇 주 안 남았어 이제 그러니까 등록해야지 등록해 등록해 줄게 엄마가 배워 몇 주 안 남았으니까 6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등록하면 되지 등록해 아 진짜 이뻐 등록해서 해줄게 엄마가 다닌다면 등록 효녀 났네 효녀 났어 아니야 등록하려고 어려워 해주면 되지 오늘 가면서 아니 등록해보래 엄마 우리 집에 얼마나 있으려나 우리 이거 이번 학기 끝날 때 방학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가세요 자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직원이죠 직원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 이거 다 잘라놓기 맞나? 응 맞아요 남은 거 있죠 여러분 아까 남은 거 있잖아요. 네네. 남은 걸로 이렇게 저고리를 만드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옷걸음을 만들어. 옷걸음. 옷걸음. 기다랗게. 낭낭 18세 뭐 나오죠? 잘랐는데? 저고리. 여기 있잖아. 엄마가 옷을 꾸며봤어. 낭낭 18세. 길이를 어느 정도 입고. 아 그건 상관없어요. 말아지고서 역시 막 흐리가 여기 머리에서 옷걸음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 네 모두 우리가 낭낭 18세가 되는 거예요? 낭낭 18세 알죠?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요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어이구 이쁘시네요 이렇게 하면 완성 옷걸음까지 자 일단은 이거를 만든 거를 가지고 나와서 한번 옷걸음 너무 두껍잖아요. 이 신만 해야 돼. 여기 신발이 펴야지. 고정을 해야지. 아우 예쁘다. 너무 예쁘죠? 자랑해요 그거 애들한테. 너무 예뻐요. 그죠?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제 여기 두 장씩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색깔로 하시면 돼요. 우리 내 것도 두 장만. 응? 오케이. 아 뒤로 해. 좋다. 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한복감 같네 네네 네. 진짜 어떡할 거야 이거 그냥 색종이로 한 것보다 그걸로 하면 훨씬 예쁘더라고요 지금 나랑 똑같이 하고 언니 다르게 할게요 아니요 똑같이 하면 어때요 똑같이 했는데 언니께 더 이쁘면 어디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겠다 흰색이 들어간 거 좀 예쁘지? 예쁘나? 그치? 예쁘다고 난리야 아 이거 여기다 내놓는 거 아니라고 그랬나? 자 그거 가지고 계세요 옷 안에 자 그거 가서 하시고 예쁘지? 언니 종이 뭐야 빨간 거 색깔이 안 맞아 색깔이 안 맞아 난 좀 시원하게 입을래 그러셔 저고리 입으면 사라지면 언니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쁘죠? 아유, 계란 한번 하고 이렇게 입었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쁘다. 초록색이 하나도 초록색 이게 이게 나와야 되는 말씀하 이제 머리숭이 풀가동에서 색깔이 나무라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근데 배울 때는 확실히 배워야 돼. 배울 때는 멀리만 가지 말랬어요. 네, 알겠어요. 멀리만 가지 마셔. 네. 야, 아까 그랬잖아. 배울 땐 자존심 버려야 된다니까. 자, 각자. 자, 지금. 저기. 그 옷, 참, 옷, 색동옷 만든 거 잠깐 들어봐요. 한쪽 손에. 네. 들어봐요. 자, 저기. 일어서서 잠깐 이쁜 척 한번 하고 앉는 거예요. 자, 우리 청문님부터. 이쁜 척. 아니, 아니. 잠깐만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쁜 척 아니. 쭉 앉으. 한 다음에. 청문님 한 다음에. 아, 청문님 한 다음에. 이쁜 척. 좋아요. 자, 우리 짝꿍 또 해주세요. 이쁜 척. 이쁜 척을 하려니까 이게 돌려요. 이쁜 척. 이거는 뭐 가짜야, 진짜. 가짜야? 그럼 가짜야? 네. 자, 우리 이쁜 척. 좋아요. 대장님 이쁜 척. 자, 우리 이쁜 척. 색동업. 깨꿍. 자, 우리 선생님 이쁜 척. 색깔이 안 맞아요. 이뻐요. 어머니 이쁜 척 얼른 들고 들고 여기 보세요. 그건 들고. 어, 우리 어머니. 아이고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어머니. 잘하셨어. 잘하셨어.